당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음악방송 스튜디오 음악당을 매주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케이크팝 구독하기 두 번째 좋아요 누르기 부탁해요 부탁해요 요즘 뭐 기분이 엄청 좋다고 막 그러던데? 아 그럼요 기분 좋죠 왜요? 제 일도 잘 되고 글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하고 이 두 개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음악당에서 캐릭터가 제일 독보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폭발적이에요 지금 광고 네. 찍으시겠어 곧 진짜 화내는 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캐릭터로 아니면 캠페인이라도 두 분에 비하면 미약한 수입이지만 어쨌든 자꾸 뭐. 그 저희랑 비교를 자꾸 하세요 진짜 다음 주에 다 서로 통장 한번 까자 오픈하자 누나 남편 재산까지 다 공개하자 그쪽은 마이너스인데 그럼 그거 나 마이너스 한다 다 공개 진짜 리얼로 그리고 뭐 제가 항상 그 큰 사이즈로 또 생각을 하자면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밴드 쪽에서도 외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괜히 이제 뿌듯한 심정이 있잖아요 밴드가 사실 해외에서 인기 있기는 아이돌보다는 약간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 음악 그 자체로 한류에 이게 올라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밴드가 요즘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가장 첫 손에 꼽히는 밴드는 아무래도 잠비나이라는 밴드겠죠 잠비나이라고 국악하고 메탈을 결합했는데 와 맞아 네. 말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얘는 하여간 느낌 그거보다 훨씬 세요. 하여간은 많이 약하다. 예, 아니 그게 아니지. 하여간 대중과 타협을 너무했다. 하여간은 네. 너무 약해서 야, 진짜 서태지 씨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우상이었어요. 어쩌고 형님 그랬어요. 모두의 우상이었죠. 그 밴드 잠비나이. 잠비나이. 그래서 외국의 페스티벌에 훨씬 더 많이 초청을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도 물론 하고 있지만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더 잦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음악당 게스트도요. 밴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홀린 그런 주목해야 할 밴드를 만나는 시간. 그것도 무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두 팀. 플레이리스트 이름은요. 그들의 음악을 담은 플레이리스트. Be Myself라는 주제로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고급스럽네요. 정말 음악을 평론하시는 네. 작가님 메스터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요? 이게 거의 김희철 씨랑 맞장을 뜰 수 있다. 이쪽을 비벼요. 그래? 이거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와 이분들은 이분들이신가 둘 셋.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아 근데 딱 들어오는데 그거 있잖아요. 확 처음 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형이랑 닮았다. 아니. 내가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진 않아. 머리 크기가 다르다. 맞아. 진화돼 있어. 김인철 씨만 해도 아이돌 시절에는 나 완전 작았지. 비율이 뭐야? 막 이랬는데 지금 이분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정겹고 나도 옛날에는 괜찮았는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일렉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잠시만요. 앞에 무슨 장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와, 장미가 또 창피하세요? 아, 옛날 핑클 누나처럼 색깔이 있구나. 네, 장미 색깔이. 저희는 정말 창피하긴 한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저희가 저 입으로 저는 흰색 장미입니다. 저 입으로 저는 흰색 장미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아, 최초 공개. 네, 흰색 장미인데 그게. 청순과 청결 뭐 청결 맞나? 청결? 청결? 순순 아니야. 그러면 서장훈 장미네. 청결의 아이콘 장미. 청결이 아니야. 회사에서 뭔가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만드셨는데 사실 네, 그렇게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흰 장미 또 안녕하세요. 더러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그리고 어떨까를 핑크 장미도 맡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아니 강원도. 네 맞습니다. 야 강원도 삼척. 야, 아 강원도에서. 강원도 원주가 이게 괜찮나? 그러니까. 근데 강원도에 우리 너무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횡성 한우를 우리가. 어, 강원도 원빈이 유명하지 않나요? 원빈이 형보다 한우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갔어. 어 안녕하세요. 도로지에서 보컬 건반 기타를 맡고 있는. 빨간 장미 박도준입니다. 아 붉은 오, 빨간 장미. 네. 다음은 파란 장미인가? 요시키처럼? 아 정답이에요. 오. 네 안녕하세요. 더러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파란 장미 맡고 있습니다. 네. 뭐 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파란 장미. 기적이라는 네. 의미를. 와 순탁이 형이 좋아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에게 레드벨벳. 아 음악 좀 들을 줄 아시죠? 어, 음장하네.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여기서 벌써 좋아해. 레드벨벳 슬기랑 네. 서울예술고 동창이래요. 네. 아 훌륭한 학교 나오셨네. 색깔이 다른 내 송이의 장미. 그렇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로즈. 맞습니다. 더 로즈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만들었어요? 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칠판에다가 이렇게 한 100개 정도로 썼어요. 네. 그 중에 뭐 더 톤, 더 사운드 뭐 이상한 거 많았었는데 더 로즈를 고른 이유가 어... 아 왜요? 가시의 강렬함과 꽃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음악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더 로즈로 골라봤습니다. 아, 근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본인 뜻이 아니네. 더 로즈 자체는 저희의 뜻이었어요. 근데 의미 부여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슈퍼주니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저희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주니어 어릴 때 주니어 주니어였는데 한번 워크샵을 갔는데 저희 우리 신동이랑 막 다 그 재주가 많으니까 장기자랑 이런 걸 너무 재밌게 했어요. 직원분들이랑 다 했는데 근데 이수만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와 너넨 그냥 주니어가 아니라 슈퍼를 붙여야겠다 슈퍼주니어 그래서 우리 다 와 선생님 와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데뷔가 됐어요. 진짜로 요즘 말로 치면 약간 갓 주니어 이런 느낌이네요. 어 진짜로 그렇게 데뷔가 됐어요. 혹시 DJ DOC의 DO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의미가 있어요. Dream of Children이에요. 오~ 되게 안 어울리죠? 오리의 덕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DJ하는 오리들. 아, 아니에요. 아, 저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닥터. 맞아, 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해외 공연하니까 이게 영화. 방금 뭐라고?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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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네. 아, 닥터. 영 그럼 네 분 다 뭐 외국어를 좀 하시는 친구들이 있나? 외국성은 친구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스무 살 때 왔고요. 저도 뉴질랜드에서 산 적이 있었고. 그럼 미국에 캘리포니아 지금.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저는 거기서 쭉 지내왔어요. 스무 살 때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영어를 잘하네. 호텔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조금 재수없었어요. 잠깐 죄송한데 이것만 해도 내리고 한번 다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1960년대 그 순수했던 시절을 미국이 잃어가고 있다. 지금 미국이 너무 물질에 미쳐 있다. 이 미국을 다시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호텔 캘리포니아. 되게 꼰대적인 가사예요. 아니 형. 실망스럽다. 자, 더 창피해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 더로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순탁 작가? 아니 네. 순탁 작가래. 순탁 작가? 아니 네. 순탁 작가래. 순탁 백과. 이제 아니 말 놓을 때 됐어. 배씨. 말 놓을 때 됐어. 미안해. 자, 순탁 백과. 순탁 백과 펼쳐보겠습니다. 실력파 밴드입니다. 더 로즈. 2017년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베스트 케이팝 20곡의 데뷔 싱글 소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째 싱글
좋았는 데는 미국의 그 아이땡땡 아시죠? 거기 K-POP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어이구. 데뷔 1년 만에 유럽 12개국 13개 도시, 북미 7개 도시, 남미 4개 도시. 남미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미 4개 도시, 호주 2개 도시, 일본 월드 투어 등등등 해서 정말 성공적인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이게 발음이 아틀란타가 아닙니다. 애틀랜타. 저 옆쪽 붙여갈까요? 지금 우성 씨 앞에서 한번 해주세요. 애틀랜타. 그렇지. 애틀랜타. 그러니까 까탈레나? T자가 거의 없어요. 네. 어쨌든 아틀란타에서 LA까지 미주 9개 도시 투어. 라이징 스타를 넘어서 지금은 그냥 스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로즈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보다 해외에도 오래 그렇죠. 가 있었네요, 사실상 공연을. 사실상 지금 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네. 네. 저희 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긴 해요. 아, 진짜? 네. 내한 왔다고 네. 공연하면. 그러니까... 아, 한국에 계신 팬분들. 네네. 네. 내한 온 김에 우리 음악당을 찾아준 거예요. 유일하게 저희를 찾아주셨다고. 진짜. 근데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처음에 해외에 그렇게 알려지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였죠? 저희도 딱히 그렇게 계획을 막 이렇게 짠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소울이라는 곡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게 조금 이제 뷰수가 좀 높아지면서 조금씩 그때부터 해외에서 많이 콜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잖아요. 해외를 노리겠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란 주 발걸음 알아요? 에메랄드 캐슬 잘 몰라요. 와 이게 세대 차이야.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어쨌든 처음부터 해외를 노린 건 아니었죠. 네 전혀 아니었어요. 네네네. 예전에는 대충 예측이 됐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뜨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 경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알 수가 없어 진짜. 그리고 몇 년 전 것도 갑자기 네. 뜨는 경우가 있고 네, 진짜 어떤 그룹이 어떤 계기로 뜰지가 정말 무작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더 로즈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해외 공연 다니면은 반응이 어때요? 물론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연을 즐기러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내가 나도 따라 부르고 나도 춤을 추고 내가 약간 좀 더 즐기러 오신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즐기긴 하시고 따라 부르시는데 좀 더 감상. 아, 좀 더 약간 네. 관찰을 나는. 네, 감상. 그리고 남미는 너넨 노래해라. 우린 소리 지를게. 진짜. 남미에서 공연을 하면은 진짜 그냥 열정 그 자체예요. 하긴 김희철 씨도 정말 나라별로 다 알겠다. 뭐 옛날에 그랬었죠. 쑥스럽네요. 남미가 제일 잘 맞죠. 그분들이 진짜 진짜 골반이 달라요. 골반이 골반이 야, 나보다 10살 어린 애들 앞에서 재롱까시네요. 원로 선배가 너무 쑥스럽네요 이게. 아, 야 그러면 해외 팬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더로즈만의 어떤 뭐 매력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재영 씨? 일단 영어가 가능하고요. 아 영어. 네. 그리고 형들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곡이 약간 취향을 조금 저격하지 않았나 곡이? 분들의 네 노래가 아 노래? 네 곡이를 그럼 행성 행성하는 아 한우 잘 받아준다 동생들 야 근데 아니, 난 진짜 착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영 씨랑 힐끗힐끗 보는데 와 진짜 너 잘생겼어 너 잘생겼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나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나는 김희철 입에서 와, 진짜 잘생긴 배우분들도 많은데 이 가수가 주는 이 섹시함 누가 뭔지 아시죠? 이 약간 퇴폐미가 있으면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퇴폐미는 이쪽이야 엄청 좋아하는 난 그냥 퇴폐 저 형은 그냥 폐 이게 이런 팀들이 얼굴 때문에 음악이 얘기가 잘 안 나와서 맞아 맞아 네, 되게 속상할 알겠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더 로즈의 플레이리스트 Be Myself 처음 녹음하실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희의 이제 첫 데뷔곡 Soul이라는 곡인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녹음을 했어요 부밍에서 근본이 있었네 네, 근데 저기서 엄청 끊겼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기억나죠? 귀신이 있는 줄 알았죠. 진짜요? 근데 진짜 근데 둘이 이거는 대본을 맞춰온 거예요? 아니, 진짜, 갑자기 진짜. 봤더니 아!
귀신이 있는 줄 알았죠. 아, 규준이가 원래 리액션이 명연기, 명연기. 연기하는 느낌이었어 지금. 아 진짜 저 원래 이렇게. 네 그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 네. 아니 계속 끊겨가지고 저희도 되게 이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계셨던 엔지니어 분이랑 여기 이제 믹스하시는 기사님이 어째 이럴 리가 없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쏘리, 야 이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쏘리라는 곡은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아 쏘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녹음실로 가서 이제 멋진 모습. 우리가 그동안 외모를 너무 고급지게 어떻게 표현해? 너무 빨았어. 알겠다. 외모를 너무 우리가 외모만 지금 칭찬해서 근데 당연히 없어. 너무 수려해서 저희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도 이제 최고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러 우리 가볼까요? 네. 자 보실게요. 잘생겼다 얘. 제 재영이. 아아 체크 원투 체크 체크 아아 오 체크 체크 I'm the Korean top player 힙 한 번 넘어버렸어 휘트로 맞도록 바꿨어 그만해 누나가 시작했죠 난 그렇게 격렬하게 할 줄 몰랐지 진짜 내가 존경하는 인물에 앞으로 김희철을 쓸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아아아아 자 여러분 제 말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들리는데 노이즈가 엄청 심합니다. 아 노이즈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상상 속에. 아 몰라? 상상 속에는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와. 오늘 나는 우연히 날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 속에 그리던 너. 몰라요 이 노래? 네 처음 들어봐요. 아, 나이 차이. 빠바바바밤밤. 빠바바바밤밤밤밤밤밤밤밤밤. 어, 따라 부르는 내가 싫어. 따라 부르면서 창피해. 세대 차이. 자, 요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자, 비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어 전 알고 있지만. 아, 알고 있어요? 항고할까요? 알고 있는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아이고 기억이 안 나나 본데 그때를 상상하며 해보겠습니다 지쳐버린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물들어버린 city lights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늦었지만 미안해
주고 제발 돌아와 줄래.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지쳐버린 난 tonight 정해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uffering 이기적인 난 suffering 물들어버린 city light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uffering 이기적인 난 suffering 늦었지만 미안해 all night 보던 눈빛은 익숙한 네 품속이 그리움에 났던 듯이 우리 불거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가 감사하니까. 어, 뭐야 심쿵하게. 어, 너무 멋있다 근데. 최고였어요 진짜. 어, 목소리가 완전 다르다. 말할 때랑 다르게. 그리고 본인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서 네. 끄덩 처리가 항상 인상에 너무 남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럼 일단 자리로 모시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어때요? 녹음 마음에 들어요? 녹음한 거는 우리 네 분 다? 어, 항상 뭐 다, 더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만족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 묻고 더블로 갑시다. 들어오세요. 아, 멋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 안에 다른 분들이 하고 네. 이 모습이랑 너무 달라요. 처음에 지쳐버린 난 투나잇. 아, 난 지쳐버린 99. 지쳐버린 99. 99 볼 뻔했잖아, 위에. 자,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라이징 밴드 더 로즈의 첫 번째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와, 사실 대상입니다. 라이징 밴드라기엔 이걸 많이 버실 거예요. 저요 오늘. 형, 뭐, 효리 누나야? 오케이. 계속 이것만 해. 컨셉을 잡아야지. 근데 사실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멜로디가 기억에 남느냐 아니냐잖아요. 맞아, 완전 고, 남죠. 곡 그 전문용어로 곡 구다리가. 아 진짜. 곡 구간이라고 해주세요. 아, 네. 네. 구간이 기억에 남느냐 아니냐인데 이 노래는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저 형 평론 그거 대필 아니에요? 아니. 어, 아니 표현이 내가 그래서 본 표현이랑 너무 다른데? 딱 기억에 남잖아요. 한 그 멜로디 구간이 기억에 남잖아요. 성공적인 곡이란 얘기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지만 인정 아직 못 받은 곳이 있네. 우리 순탁이 형한테 어, 평론 받은 적 없죠? 네. 아, 저요? 네. 아, 저 말고 이제 임진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으실 분들이죠. 아직 미약합니다. 어, 저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때 누구지? 소란 밴드였나? 네. 계속 형한테 평론 평론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8천만 원인가 갖다 줬다 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어, 형한테. 그런데도 계속 돈 안 들어온다고 이러면 형 이거는. 야, 그래도 배 작가님 무자료로 드리면 5천 원 해주시면. 아, 5천 원. 아, 맞아. 카드 계산하면 세금 내야 된다고. 다 현찰로. 3.3% 다 떼고 받으셔. 이런 거 앞뒤 다 자르면 나만 못 먹는 거야. 정확해요. 자, 어쨌든 아까 슬쩍 넘어갔는데 가사가 굉장히 자전적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밴드인데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시는 게 어, 저희는 근데 진짜 저희 노래를 저희가 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저희끼리만 해요.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아, 그거 되게 인상적이에요. 뭐냐면은 작사 작곡 편곡이 다 더 로즈. 맞습니다. 이게 진짜 밴드처럼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 아니나 다를까 한번 저한테 가사를 부탁하더니 1년째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제 통보를 못한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곡이 있어요.
있었고 네. 이제 쏘리라는 곡을 저희가 썼어요. 근데 네. 대표님이 이제 받아오신 거예요 그 곡을. 네. 무조건 이 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쏘리라는 노래를 할 거다. 아, 그 밴드로서 그렇게 그치, 얘기한 거죠. 네. 아 저희는 무조건 저희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거 가지고 한 3, 4개월을 막 싸우고 있을 때 대표님이 그럼 이건 언젠간 쓸 거다. 그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노래는 아니면 대표님 솔로 앨범으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자꾸 잘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작사 작곡 다 해서 이 노래 만들면은 네. 대체 누구 얘기냐고요. 솔직히 맨 처음에 기반 곡의 기반이라고 하죠. 기반. 네. 경험이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조금은 들어가는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거야? 긴장을 하고 떨고 있어. 그래서 누구? 조금은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픽션과 논픽션을 잘 섞어서 이렇게 가사로 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네? 재영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강원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맞아. 솔직하단 말이야 강원도. 우리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네 명 모두 얘기가 섞였어요. 맞아요. 정말 진짜, 솔직히. 진짜. 정말 솔직히. 냈다 바람둥이가 될 테야 아니면 한 명한테 몰아줄 테야.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다. 그거야. 호러스분 제 얘기입니다. 아 호러스 본인 얘기. 제가 또 폭로하고 싶어지는 근질근질한 가자 누나 폭로 가자. 아니 우성 씨가 지금 계속 나와서는 확실히 자꾸 저희 다 모두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둘이 맞아요 작업실 갔었어요. 네. 네. 근데 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팬 지금 머리가 제일 잘 돼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했더니 둘 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아 누가? 했더니 아 둘이 했대. 에 뭐? 에 뭐?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준이가 봤을 때 네. 그래 뭐 요 형, 요 친구가 그래도 인기가 좀 괜찮아요? 드러머로서 전체적인 걸 다 보잖아. 그렇죠. 다 네.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영이가 좀 그 베이스 치면서 섹시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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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섹시한 베이스인데 왜 아 진짜 발음이 불쾌했어. 아니 섹시한 베이시스트 섹배 섹배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두 번째 녹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희가 브리티시 팝이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한국에서 그 장르를 미리 먼저 조금 대중적으로 음악을 해오셨던 선배님이 넬이라는 선배님들이에요. 아 넬 형들 노래를 네. 아, 그래서 넬 형들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저희 색깔로 또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기억을 걷는 시간? 네, 기억을 걷는 시간. 맞습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날씨를 네네. 네.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나귀 위에도 땀을 스치는 이 노래가 진짜 신기한 게 이 노래 진짜 명곡이잖아요. 네. 모두가 이 노래를 사랑하잖아 정말. 근데 이 노래 5분 넘는다. 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놔? 형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 갑자기 말을 놔요? 곡이 그만큼 좋다는 거지. 사실 5분이 넘는다는 건 요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요즘 5분 넘으면은 네.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한테 들려줘도 이 곡은 충분히 매력적인 곡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길게 안 느껴지고 길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흡입력이 있다는 네, 얘기죠. 흡입력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넬을 더 존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방금 도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브리티시 팝에 뭔가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 거의 최초였고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네, 나갔을 때 알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으로 계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가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어가지고 우성 씨 목소리에 네.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가사 표현력까지 너무 좋다고 그 두 가지가 함께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대단한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셨었어요. 자 그러면은 넬 형들의 네. 기억을 거는 시간 자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만약에 지금 작년 국내 단독 콘서트가 5분 만에 전성 매진됐어요? 아, 네.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아, 몇 700석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도 네. 그래도 네, 근데 5분 만에 매진돼서 되게 행복하긴 했어요, 저희.
지금은 아마 더 할걸요? 예, 지금은 뭐 7000석까지 어림도 없고 지금 뭐 7000석 가야지 이 넬의 대표곡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 편곡도 뭐 어떻게 새롭게 했나요? 그 감성 그대로 갖고 가는데 그 악기 사운드와 톤들만 저희 스타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준비되면 편하게 이 노래는 너무 명곡이라 아직도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사라져 아직도 나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나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사라져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에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우리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나의 흔적 안에 사라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순탁이 형. 네. 순탁이 형 표정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아니. 리액션도 없고 어떻게 들었어? 원곡보다 훨씬 더 좀 박력 있게 커버를 해가지고. 아, 원곡은 너무 힘이 없어서 듣기 좀. 없었다. 진짜 우리나라 이 어법이 문제입니다. 한글이 문제다. 이게 다 인터넷의 폐해야 이게. 한글이 문제다. 한글이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트랙은 우리 색배가 소개해볼까? 세 번째 트랙. 저희 세 번째 트랙,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캘리포니아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다 영어예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 이제 진짜? 한국을 버리겠다고 이런. 아,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옛날 사람. 영어 쓰면은 한국을 버리는 거야? 세종대왕님. 그 캘리포니아에 대한 뭔가 비유를 했을 때 한국말로 하면 그 전달력이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그리즐리 베어인데 뭐 곰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거를 뭐 반달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영어로 썼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가사를 우성 씨가 다 쓴 거예요 이 노래만큼은? 아니요 그 도준이도 영어를 조금 해서 둘이 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썼습니다. 아니 영어는 뭐 세계 공용어니까요. 형 영어 뭐 공통어라고 쓰면 형 도준이가 순탁이 형이랑 영어로 자연스럽게 진짜. 아 그냥 저한테 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막 얘기해요. Oh, all right. Is there any difficulties while you produce this kind of program? Like do an MC? 없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니? 그래서 없다고. 아니 왜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 왜 눈치를 봐요? 아니, 발음이 너무 좋았어. 아니 아까는 막 반말로 그렇다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눈치를 그럼 혹시 미국 이름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샘이라고 부릅니다. 샘 해밍턴? 아, 세미. 아, 세미. 세미. 저는 라이언. 아니, 라이언. Hello, Ryan. Nice to meet you. 형 카톡이에요? 무슨? Hi, Ryan. 세미. 또 다른 친구들 혹시 도준이는? 저는 리오라고 하고요. 저 딜런이요. 딜런. 네. 딜런. 재영이는? 저 제프. 제프 뭔가 안 어울린다. 제프 하니까 막 수염도 있고 막 장기예프처럼 우락부락 해야 될 것 같아. 장기예프? 어머, 저 형. 저 형 오늘 너무 광적인 모드인데. 희철 씨 영어 이름 있어요? 나 영어 이름 하나 지어줘봐요. 우리 뭐 우리 미국에 살다 친구가 자, 딱 영어 이름. 의견 하나씩 영어 이름. 레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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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 괜찮다. 레이첼 괜찮다. 어울려, 어울려. 재영이는? 우리 또 강원도 동생으로서. 팅커벨? 팅커벨. 아, 요정 같다. 옷이 약간 닮았어요. 팅커벨. 자, 그러면은 우리 영어곡인 캘리포니아.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발음 지금 지적하려고 그랬죠? 아니. 마, 내 초등학교 때 튼튼 영어 나도 배웠어. 나도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 이거 배웠어. 바이스코, 바이스코, 애플, 애플.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ll you need is power, is crown. 야, 지금 우리 기대감이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두 곡을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이거 어떨 때 들으면 이게 더 노래가 두세 배로 좋을까요?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 하실 때 창문 열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가사를 조금 봤는데 딱 드라이브용 가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형이 가사를... 계속 지금 영어를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영어를 전공했는데 어떻게 그럼 전공을 물릴 수도 없고. 아 그건 맞는데 아무도 우리가 작가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 그러네요. 네. 이 가사를 아까 다 훑어. 잠깐만 그러면 순탁이 형이 가사 내용을 말해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본 가사 내용 얘기해 주세요. 아까 허밍버드처럼 뭘 뚫고 간다 뭐 이런 가사 있었어요. 뭘 지나서 맞아요. 간다. 네. 그렇잖아. 예, 수영 그 그게 구름을, 끝이에요? 아니 저 처음에 driving through the clouds, swimming like a hummingbird. 어구 잘한다. 어구 잘한다. 잘한다. I just wanna say goodbye. 잘한다. I just wanna stay online. 잘한다. Oh yeah. 어구. 멜로디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멜로디가 비슷해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은 가사 내용. 을 살짝만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네. 살짝만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의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그런 거와 이제 저희의 느낌, 그리고 저희가 뭐 구름 속에서 허밍버드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 이미지적인 가사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면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심지어 멜로디가 처음에 순탁이 형이 한 거랑 비슷해서 더 놀랐어요. 진짜 비슷했어요. 진짜로 비슷했어요. 와, 그리고 듣는데 라이언 맥킨리 사진 보는 느낌이었고요. 청춘스럽고 가사에 보니까 여기서는 걱정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미지와 흐름과 뜻대로 가사가 너무 잘 쓴 가사였구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 진짜. 역시 제가 쓴 걸로 안 나올 만했어요. 아니에요. 더로즈로 가자.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최고의 작사가가 인정해 준 거니까 의미가 있네요. 아, 최고의 뒤끝 작사가가 인정해 준 거군요. 예, 예, 뭐 잘 쓰시네요. 야, 혹시 팬들을 위해서 네. 부르는 팬송 같은 것도 있어요? 있긴 하죠. Beautiful Girl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 불러드릴까요, 짧게? 오, 네. 진짜? 돼요? 네. 네네. 오, beautiful girl. 간단하게라도. 오케이. 오, beautiful girl. 저희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팬이라고 생각. 우리 블랙로즈예요. 네. 네, 됐습니다.
설레게 만들죠. Beautiful girl, 그대의 모든 게 다 궁금해요. 그댈 기다리는 나는 바보. 그 사람은 생각 마마. 내가 너의 새로운 파파. 콩나물 타타 주문을 걸어 그대 내게로 다가와. Hey. Beautiful girl. 느끼고 싶어 그대 하빨간 입술 그대 새빨간 립스틱 man it's driving me crazy 골반까지 올려 입은 스키니 진해 I reckon it's so sexy 중독성 강한 너의 목소리 너에게 끌렸던 많은 이유 중 하나겠지 걱정하지 마라 너만 바라봐오지 이미 가졌어 내부터 이제 하루 종일 Everybody. Beautiful girl 싶어 그대 핫 빨간 입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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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와 브라보 아 훅 들어오네 아니 와 왜 이거 왜 우리 안 들려주려고 그랬어 이 좋은 노래를 진짜 우리 뭐 잘못했어요? 궁금한 게 우성 씨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연 끝나고 판매를 하나요? 아니 마이크요. 그래도 아니, 굉장히 고가를 팔릴 것 같은데. 아니, 닦고 이제 돌려드려야 되죠. 닦지 마요. 일단 내가 가져가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이제 지금 유럽 투어랑 또 이제 12월 초에 아시아 투어랑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차이네. 어, 연말 연초에 이제 팬분들,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뵐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공연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로즈 앞으로도 대중에게 오래오래 사랑받는 진짜 이름처럼 아름다운 밴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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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지지 말아요, 장미들. 와. 저희 나와서 정말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감사합니다. 아쿠바 특히 힐링됐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멋있다. 막히는 시선 속에 비춰지는 문 길을 찾아가 점점 가까이 내게 다가